아니 성현이가 나와서 동키호테 같은 발언을 하느냐 이렇게 비난도 좀 각오를 하면서 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떤 미디어 환경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수많은 범죄 혐의를 쓰고 있는 당 대표를 현직 대통령보다 더 많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지켜보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정말 짜증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요. 범죄 혐의가 한 건도 아니고 수많은 정치인의 발언을 판결 전에 언론 스스로가 보도하지 않겠다는 저널리즘의 그린벨트 여건을 우리 이 중요한 우리 단체 이끌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만들 수는 없을까요? 가능합니다. 범죄 혐의를 쓰고 있는 당 대표의 발언은 아무리 중요해도 우리 언론사는 다루지 않겠다. 꼭 방송되어야 할 내용이라면 제2인자인 원내대표가 대신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시켰다. 여러분 이틀만 이런 식으로 신문방송 언론사들이 시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총선을 바로 앞둔 이 시점에 그 당에서 스스로 대표를 갈아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전개될 겁니다. 보통 사람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을 마구 해댄 그런 대표가 여성을 암컷이라고 호칭한 같은 당의 정치인에 대해서 말조심하라고 경고를 날렸어요. 그런데 신문방송이 아무 거리낌 없이 그대로 보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그 대표가 욕을 많이 한 걸 잘 아니까 그냥 신문방송 보도를 하면 수용자들이 알아서 판단을 할 것이라고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옛날 학교 다닐 때 내용 분석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죠? 수용자들은 방송하는 내용 그대로 보고 그대로 기억하고 그대로 판단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 여러분 현직 대통령이 특정 회사 소속 변호사 20여 명하고 국무장관이 새벽 2시가 넘도록 술 먹고 즐겼다는 다 허위로 밝혀졌지만 그걸 대서특필 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결과 정부가 아무리 오보특별 대책위원회를 만들면 뭐합니까? 소용없어요. 지금도 조사를 하면 국민의 40%가 그거를 사실로 믿고 있다는 게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언론사들이 뭐 판결까지는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적어도 우선 공중파만이라도 이런 대표 이런 저 거짓말하는 허무맹랑한 거짓말하는 대변인 말을 우리는 안 시켰다. 그러면 저 대변인 바꿀 겁니다 아마 금방. 그저 공중파가 하고 그러면 종편이 하고 그다음에 보도 전문 채널이 하고 이게 바로 생태계 건전한 조성. 좀 전에도 저 구정상 회장님이 말씀드렸는데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나가면 아마 우리 언론이 한국의 사류 정치를 획기적으로 빨리 바꿔나가고 또 4년 5년 질질 끄는 사법부도 엄청나게 쇼크먹을 겁니다. 이건 뭐야 자기들이 이거 하기 전에 언론사들이 자정능력 한국의 그린벨트 같은 역할을 호소하고 그게 시행이 된다. 그러면 사법부도 경악을 금치 못할 겁니다. 빨리빨리 조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중요한 단체를 이끌고 있는 우리가 여권 조성을 해서 가능한 한 뭐 지정파 방송 협회도 있고 뭐 케이블 협회도 있고 다 있어요. 그 협회들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자정 능력을 벌려가지고 이것을 하나 둘 실천해 나간다면 정말 말 그대로 건전한 언론의
생태계를 우리가 조성하고 세계가 아마 한국의 그저 언론사에 대한 평가가 다르질 겁니다. 우리는 정말 획기적인 기가 막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제가 동평태 같은 말씀을 드려서 오늘 산업 경제적 그 측면에서의 좋은 말씀을 많이 할 텐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저 구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건전한 우리 언론 생태계 거기에 제가 조금 좀 방침을 두고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물어보겠습니다. 네, 남준현 선배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